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빠르게 낙찰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6월 중 가장 뜨거웠던 경매 물건은요, 사건 번호 2022타경 76,180호, 총 40명이 입찰한 양주시 옥정동의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 서밋입니다. 34평형 물건이고요, 감정가 6억 700만원에서 2회 유찰이 돼서 2억 9,700만원에 최저가 진행됐던 물건이고요, 최저가가 낮아서인지 많은 분들이 입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 옥정 에듀 서밋은요, 2018년식이고요. 최고가는 6,500만원까지 찍었다가 고금리 영향으로 최저가 3억 8천만원까지 떨어져서 약42% 정도 가격이 내려섰습니다. 최근에는 4억 4,300만원 선까지 거래가가 약간 올라간 상태인데요. 낙찰가는 4억 1,300만원으로 현재 매매가에서 약 3천만원 정도 저렴한 정도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는 4억 5천 정도고요. 호가보다는 3,700만 원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 물건은 2022 타경 56,193호 광명 하안주공 6단지입니다. 총 2명이 입찰을 했고요. 2등과 400만 원 차이로 낙찰받아 가셨네요. 이 물건은요, 21평형 물건이고요. 감정가 6억 5,7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최저가 4억 5,900만 원 정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번더 떨어지길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는지 두 분밖에 입찰을 안 했습니다. 요즘 상승 분위기를 감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안주공 6단지 최고가는 7억 5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5억 원을 찍었고요. 최근 5월 실거래로 같은 층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이버 매물로는 현재 5억 7천만 원 선에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억 6,6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실거래가 대비 5,400만 원 저렴하게 받았고요. 호가 기준으로는 1억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제 추억의 물건이기도 한데요. 일산 동구 식사동의 위시티 일산자이 4단지 아파트입니다. 2022 타경 2,748호 학번이고요. 여기 명도하러 갔었는데 청소를 싹 해놓고요. 빌트인 와인셀러를 들고 가셨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 식사동 위시티는요, 대지권 미등기 물건으로 경매 시장의 단골 아파트였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도 사이에 진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물건은 49평형 물건이고요. 그때 저도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아주 싸게 받아서 한 채에 2억 정도 남겼던 물건이었습니다. 실제 대지권이 없는 물건이었는데 그래도 거래가 잘 됐어요. 오늘 물건은요, 감정가 10억 3,800만 원에서 2회 유찰돼서 5억 800만 원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요. 대지권이 있는 물건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등기라고 나와 있지만요. 총 16분이 입찰을 해서 6억 8,4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갔네요. 이 물건의 최고가는 10억 3,500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최저가는 대지권 미등기 물건일 수도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도록 하고요. 경매 물건이 14층이라서 중층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7억 7,500만 원까지 찍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로는 중층이 현재 8억 5천만 원 선에 나와 있고요. 본권은 6억 8,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호가 대비 1억 6,6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았고요. 실거래가 대비 9,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월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만 살펴봤는데요. 관심 경매 물건들 중에 낙찰된 것이 7개 정도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3건을 제외하고도요, 나머지 2건도 실거래가에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되었어요.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된 사례도 2건 정도 있었는데요. 뭐 1억대 물건과 20억대 고가 물건이었고요. 요즘 분위기 전환이 빠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은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시장 분위기도 낙찰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낙찰가가 올라가면요, 소유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호가를 올립니다. 이때 공급 물량이 없고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라면 가격은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되죠.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해도 실거래가 위주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은 실거래 기준으로 하시면 낙찰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실거래가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을 적절히 살펴서 낙찰가 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조건 높게 낙찰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시장을 모르고요. 무조건 실거래가보다 싸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입찰가를 이쯤에서 써서 내시면요, 낙찰 실패를 계속할 것이고 상승장의 수익은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상승 요인이 꽤 많아요. 입주가 줄어들고 인허가는 2007년 이후에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아직 수천만 원 싸게 낙찰 받으실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경매 입찰 참여를 해보세요. 내집 마련 아파트 경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가진 돈을 쪼개서 싼집 여러 개살 때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살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집을 한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상담, 미니 강의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좋은 집을 사고는 싶은데 어떤 집을 살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경매 실전반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유망한 지역과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해드리고요. 상세한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액 초기 재건축 물건을 찾아서 사업성을 계산해보면서 추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